유방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유.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유방수술을 위해 입원하신 분들께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 준비사항. 유방은 모유를 생산하는 소엽과 생산된 모유를 실어 나르는 유관,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방, 신경, 혈관, 림프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방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 전날 준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 장 내부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장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수분 공급을 위해 수액주사를 맞게 되며 음식과 물을 포함, 껌이나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피부 준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부위의 피부에 있는 털을 제거합니다. 먼저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다음 가슴과 어깨, 겨드랑이 부위까지 제모제를 넓게 펴서 바릅니다. 15에서 20분이 지난 다음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되면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어내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털을 제거하는데 제모 후에도 털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심호흡과 기침 연습. 전신마취를 시행받은 환자는 저하된 폐기능과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래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고 여기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심호흡과 기침 등 호흡 운동을 사전에 연습해 주십시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날 저녁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장신구 제거. 분실 위험뿐 아니라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날 저녁에는 반지, 목걸이, 시계, 머리핀 등 액세서리를 포함, 틀니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모두 제거하시고 화장과 매니큐어를 지우고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환자복만 입고 주무십시오. 항생제 반응 검사.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실 이동. 아침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므로 첫 번째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침 7시 30분경에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술 예정자는 먼저 시행 중인 수술이 끝나갈 즈음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소변을 보신 후 침대차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 대기.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본인 확인과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환자분을 수술실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수술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를 배웅하신 다음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회복실 이동.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더 빨리 회복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병실 이동.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면 회복실에서 병실로 전화가 오고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로 내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와 함께 병실로 돌아옵니다. 수술 설명.
수술 결과에 관한 사항은 수술 직후 또는 그날의 수술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담당 교수님이나 주치의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호사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주의사항. 자세. 수술 후에는 폐를 확장시키고 가래가 고이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30에서 40도 정도 올리고 다리에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침대 아래를 약간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통증. 수술 후에는 수술 자체 또는 수술 중에 자세로 인해 수술 부위나 목, 어깨 등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진통제를 투여해 드립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진통제 투여 후 구역질이나 구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림, 졸리움증이나 가려움증,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폐합병증 예방.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에서 깨자마자 심호흡을 시행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심호흡, 기침 등 호흡 운동을 시행합니다. 가래가 있는 경우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시켜야 하는데 가래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으고 손에 힘을 빼서 양쪽 등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주는 흉부타진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수술 당일은 침상에서 다리를 폈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운동하시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비스듬히 돌아 눕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 운동을 시작하는데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적응이 되면 일어나 침대 주변에서 보행 연습을 한 다음 복도로 나와서 걸으십시오. 안전을 위해 환자가 충분히 적응될 때까지는 보행기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 주십시오. 배액관. 배액관은 수술 부위에 분비물이나 혈액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배액량이 줄고 깨끗해지면 배액관을 제거합니다. 움직이거나 주무실 때에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식이. 수술 후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 후 음식을 드실 때에는 먼저 소량의 물을 마셔 적응을 하시고 이어서 물과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십시오. 지금까지 유방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